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안녕하세요, 역광 신영기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삿갓을 지붕 개량 좀 했습니다. 잘했어? 예. 자, 오늘은 말이요, 딴 게 아니고 동생 또 요즘 이렇게 볼때기가 좀 늘어지게 해서 오늘 여기다가 솥단지에다가 아주 보글보글 또 김치찌개 좀 해서. 김치찌개 진짜 맛있죠. 아직 점심 천이지? 예, 형님 표 김치찌개. 어휴, 또 큰일 날 뻔했네. 어, 또 뭐. 가운데 또. 지붕 탈 뻔했네, 오늘은. 아, 김치찌개를 또 우리 형님이 또 솜씨를 또. 워낙 형님, 우리 형님은 솜씨 좋아요, 우리 솜씨가. 아, 소리는 일단. 어이구.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딱딱하게 해놔야 돼. 이 앞다리요? 앞다리 쌀로. 동생 앞다리 쌀을 더 좋아하잖아. 그렇죠. 뒷다리는 맛있더라고. 야, 소리가 아주. 냄새도 일품이지만 소리까지 아주 박자를 맞춰주네, 형님. 봐봐, 시끄러워하지. 어따, 고기가 왜 이렇게 두꺼워, 더 뜨려. 아이고, 좋다. 요거, 아, 포기김치네요. 포기김치를 싹 먼저 해놔야 돼, 이렇게. 그래야 시작하면서 배추김치가 들어가니까 더 이뻐지네. 이렇게 딱, 요 파김치 있지? 네. 동생, 요 파김치는 이렇게 요 네. 짝에다 이렇게 딱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국물도 살짝 이렇게. 기가 막히지. 기가 막, 보기도 좋네요, 아주. 뭐. 용암물로 오는 것 같으네. 어떻게? 네? 막걸리라도 두어 잔 먹어야지. 막걸리 가져야겠네, 형님. 옛날엔 진짜 김치찌개, 그냥 김치만 넣고 찌개 만들어 먹었지, 그죠? 그, 후죽간이라고 그러지, 후죽간. 네. 거기 가면은, 비계에 살점 하나도 없는 거, 그런 거, 고기는 한 건 달라고 돈 주고 사고, 네. 어떻게 비계 좀 없어? 김치찌개라도 좀 해먹게. 그럼 막 비계 이렇게 두꺼운 거 네. 그거를 이제 덤으로 주지. 그래도 맛있었어. 몰라, 저희는 그냥 그때 김치찌개에 멸치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 쉬고. 옆집에 두부집은 두부는 들어가 있대. 너가 두부 김치찌개지. 아, 옛날에는 설 때 아니면 추석 때 그 전에는 뭐 계기라는 건 구경을 못 오지죠. 자, 옛날 왜 그렇게 고기가 귀했는지. 그 전에 그랬어. 엄니들이 이제 새끼들은 많지, 어떻게 할 거야. 나가서 있는 놈 이만큼 또 잘라가지고 살강 부팅에다가 살강? 살강 부팅에다가 딱 숨겨놨다가 그 둘째 놈이든지 막내 놈이든지 오면은 그놈 꺼내서 얘 막내 일로 오너라 해가지고 그거 주는 거잖아. 네. 누룽갱이도 옛날엔 살강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발 밑에다가 포개서 놓지. 네, 그리고 모르잖아. 그때 우리 그렇게 잘 먹었으면 키도 무지하게 컸을 기요. 자, 그리고 지게질은 얼마나 했나. 내가 키가 적은 게 지게질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아, 키 작은 사람은 다 지게진 사람이네. 그 전에 우리 방앗간에 가면은 처음에 쌀 까마가 90kg였었어. 옛날 가마니로. 90kg. 가마니로였을 네. 때. 90kg 지게에다가 한번 접어. 형님이 그럼 그거 한 가마를 쳤어? 아유, 그럼. 그거 안 지면은 어떡해요. 참, 힘이 세셨구만. 90kg에다가 한 가마 지고 거기다가 겨 있지, 쌀 껴도 이제 돼지 저 먹을 거 줘야 되니까 그놈까지 거기다가 다 그냥 한 번 왔다가 다시 한 번 가야 되는데 두 번 가기 싫으니까 그 무거운 걸 한 번에 다 지는 거야. 저는 꼼장군 접었슈. 반장군 심장군 채우면 못 일어나서. 형님이 동장군이라고 했잖니. 야, 너는 헐레기가 없어서 꼼장군 얘기를 그러냐?
그때는 아유. 형이 보리밭에다 뿌리는 그렇게 구수했어. 시골 냄새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어. 뭘. 아이고. 그잖유. 아니 진짜 보리밭에 뿌리면 냄새가 싫지 않았잖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먹을 때는 안 하는 게 없네. 난 아주 치계라면 진짜 죽겄다. 익기는 익네 형님. 어, 잘 익죠. 야, 이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네 입이. 입에서 파도를 치네. 야, 아따 소금아 간 안 했느냐. 간이 딱 맞아버리네. 아, 기가 막혀. 희한한 국물이 아주 기가 막히지. 예, 네. 간을 안 했는데 형이 딱 맞아. 고소하고 파김치하고 네. 이 배추김치 묵은지하고 같이 끓이면은 딴 거 없어도 돼. 이 파김치가 들어가서 이 맛이 내주나 봐요. 그러지. 고소한 맛까지 나 아주. 익는 동안 형님 막걸리 그냥 하셔. 아, 김치 한번 먹어봐. 국물 부쳐봐요. 파김치하고 먹어봐. 이야, 이게 김치찌개네. 맛있지? 요거를 기가 막힙니다. 이 파김치도 진짜 맛있어. 아, 국물 맛은 완전 일품이구만. 아, 딱 넣은 건 돼지개기하고 앞다리살하고 김치하고 이 파김치? 파김치. 파김치하고 넣네. 뭐 이런 맛을 내. 배추김치하고 파절이에서 나오는 거지. 좀 짜면 물 더 먹고. 그렇지. 이거 아주 금상첨화구만. 이야, 근데 쫄깃쫄깃하네 고기가. 그렇지. 네. 원래 이거 고기를 할 때 동생도 네. 먼저 식용유로 익혀. 아, 먼저 식용유 이런 데다 기름을 그렇게 해놓고서 먹으면은 훨씬 고기가 맛이 좋고. 아우, 좋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이가 김치찌개예요, 그죠? 그러지. 외국 사람들 김치찌개를 그렇게 잘 먹는데.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외국에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형님. 그래요? 그분들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이거. 오셔요. 내가 다 찌개 해드릴게요, 김치찌개. 오라고 하지 마, 형님. 왜? 비행기 싹시 더 들어가. 이거 들고 가지, 뭐, 포장해서. 우리가 메고 가지, 뭐, 까짓 거. 아이고, 옛날에 찌개질 때 이렇게 막았으면은. 내가 지금 구척은 됐을 텐데. 아니 형님 원래 키 작으신 줄 알았어. 지게 많이 지고 못 먹어서 그러시구나. 지금도 많이 드셔. 내가 삼남 3년 뒤 네. 우리 삼형제 내가 제일 키가 적어. 그러면 그러네. 지게 져서 그러시네. 이제 지게가 끝났잖아. 네. 경운기가 생겨.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경운기로 또 다리 막 여기 부러져가지고 또 죽을 고생했었고. 아, 지게 졸업하고 경운기로. 제일 처음에 석유 경운기가 나왔다고. 그게 폭발력이 엄청 세거든. 대동 거 대동. 그렇지. 어. 동생도 안 해. 고기는 많이 맛이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경운기 참 많이 댕겼네. 지게는 그때 버렸슈? 이제 경운기 이제 거리까지 가면은 밭에서 그 경운기까지는 아, 지게로 또 하지. 지게로 지고 와서 거기서 내려서 또 경운기 옮겨 싣고. 그렇지. 옛날에 농사져도 왜 지게 질 길만 있으면 하셨어, 그죠? 야, 어떻게 지게 요 경운기도 못 들어갔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쟁기질 해봤어. 저도 인정해 형님. 으쌰쌰쌰 어쩌쩌쩌쩌쩌 이놈의서가 왜 그러는 거요? 형님 쟁기 여기 있잖아요. 어, 쟁기 여기 있네. 네, 이 쟁기요. 이 맞아, 쟁기. 이게 눈 가는 쟁기. 밭쟁기로 또 틀려 형님이. 똑같아. 맛있다.
아유, 동생. 소뚜껑 딱 덮어놨다가 저녁에도 먹고 12시에도 먹고 맨날 미친 먹고 혼자 먹어. 야, 진짜 맛있네. 맛있지? 응. 이게 김치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은 진짜 맛있다니까. 이건 저건 파김치. 팍 사와서 파김치라고 했나? 아, 동생 저 봄부터 이제 가을까지 부지런하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 아유, 가발을 썼는데도 땀이 나네. 원래 가발 뜨면 형님 더 시원해. 시원해요? 자, 눈은 좀 보시라고 할까요? 누님이요? 근데 지금 바쁜 시간이면 바쁜 시간이면 안 돼. 누님도 김치집에 갈 거예요? 옛날 생각해서. 예? 누님! 영국이하고 둘이 먹고 있어. 아이고. 그런 거야. 에이씨, 김치찌개 나 질린 놈이다.